호텔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테마를 바꿀 수 있는데 THEME 치고 어피어런스 들어가시면은 요거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할 때는 이렇게 다크 모드로 해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돼 있으면 이제 허연 화면이고요. 검은 계통으로 바꾸시면 돼요. 한번 껐다 켜야지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다크 모드가 인기예요. 있어 보이고 또잘 보여요, 또. 저는 하얀 화면이 잘 보이죠? 또 요거는 이제 취향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설정, 응? 황금. 이거 다큘러로 하면은 검은 계통으로 되는 거고, 디폴트는 기본 계통이고요. 그리고 키맵을 가보세요. 키맵을 가보시면은 여기가 단축키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돼 있나요? 디폴트로 돼 있죠? 아마 이게 표정은 사람에서 컨피규어에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프리퍼런스 왜 나는 없지? 컨피규어에 없어요? 예. 네. 여기 누르면 플러그인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 밑에 프리퍼런스가 세팅이라고 돼 있어요. 세팅? 아 그래요? 뭐 용어가 좀 틀린 게 있네요. 세팅. 그래요? 테마는 바꾸시려면 테마 검색해가지고 어피어런스에서 바꾸시면 되고요. 키맵을 보시면은 이제 단축키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저는 이클립스로 맞춰서 쓰고 있어요. 단축키를 두 번을 외우는 건 힘들어요. 약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단축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클립스로 바꾸세요. 저랑 맞추시려면 이클립스로 맞추시는데 그래도 이클립스랑 똑같아지진 않고요. 몇 개는 좀 틀려지는데 어쨌든 이클립스로 바꾸세요. 이클립스로 바꾸고 키 매우 이클립스 그냥 이클립스 저희는 그냥 이클립스 네, 이클립스. 그리고 하다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화면에서 단축키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냥 이클립스로 해놓고 몇 개를 수정을 좀더 하긴 해야 돼요. 하다가 보면은 뭐가 단축키가 안 먹고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더라? 뭐 겹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면 되나? 플러그인 가셔가지고요. 플러그인 가셔서 요거 누르세요. 인스톨 젯브레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여기 탭을 네. 플러그인. 이거 안 보여요, 혹시? 여기 근데 그거 아이디인가요? 저거 아, 눌러야 돼요? 이런 거는 저랑 틀려요. 그냥 바로 하나만 넣으면 돼요? 네, 누른 다음에 인스톨에 이걸 해도 되고 네, 요거 인스톨 젯브레인 플러그인즈 요거 누르시고요. 잠깐 요거 해야 되나? 잠깐만. 브라우저 리포지토리.
잠깐만요. 아 이걸로 하지 말고 가운데 걸로 여기 브라우저 리포지토리즈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에다가 Eclipse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Eclipse 코드 포메터라고 있어요. 요거 Eclipse 코드 포메터 요거를 인스톨하세요. 여기 아마 인스톨 버튼이 있을 거예요.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고 그리고 설치하셨으면은 점 이그노어도 설치하세요. 점 이그노어 저랑 같이 이거 점 이그노어 이건 동시에 여러 개 할지 되죠? 네 될 거예요. 이그노어는 뭐예요? 점 이그노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 Git을 배웠잖아요. Git에서 Git의 관리가 안 되게끔 하고 싶은 애들을 정의하는 파일이 .gitignore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정의를 안 해놓으면 뭐 온갖 것들이 다 Git에 올라가게 돼서 그 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작업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처음에 한 번만 해주면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귀찮아요, 되게. 근데 얘를 깔면 뭐 자바, 안드로이드 뭐 이런 데서 관리하지 말아야 되는 파일들 뭐 올리지 않아도 되는 파일들 그런 걸 알아서 정의를 해놔가지고 제공을 해줘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거를. 그리고 아까 전에 Eclipse 코드 포맷터는 뭐냐면 제가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Eclipse 용인데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적용할 그 우리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은 짠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설정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이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코드 포맷 그 규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일로 익스포트 해놓은 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걔를 적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이에요. 아까 Eclipse 코드 포맷터는. 저랑 완전히 똑같이 맞추시려면은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OK 누르시면 되고요. OK 누르면 뭐 되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파일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왜냐면 여기 있나? 뭔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공유를 해놨는데요. 어딨냐? 그 android.import-order라는 파일하고요. android_formatter.xml 요 두 개를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언더바 포메터.xml은 그 컨트롤 시프트 F 했을 때 정렬되는 그 규칙이 정해진 파일이고요. Eclipse용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O 눌렀을 때 자동 임포트가 정리되는 그것도 이제 규칙이 있어요. 임포트를 하는데 만약에 ABC 순서대로 임포트를 해라 아니면은 뭐 외부 거를 위에다 놓고 내 거는 뭐 밑에 놓고 어쨌든 그런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표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구글이 쓰고 있는 임포터예요. 둘 다 봐요. 둘 다 일단은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아니요. 압축이 안 돼 있은 압축 파일이 아니에요. 그냥 파일이에요. 둘 다 그냥 다운만 받아 놓으시고 다운 받으셨어요, 다. 그러면은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다시 그걸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재시작 하셨죠? 플러그인 깔고. 아, 재시작 하라고 안 그래요? 네. 어,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어플 여기 이클립스 잠깐만 어디 갔어? 이클립스 아 일단은 그 세팅은 좀 이따가 할게요. 구글에다 막 딴 데로 들어가요? 뭐가요? 이거? 이건 그냥 다운만 해놓으세요. 일단 그냥 다운만 해두시고요. 조금 이따가 세팅을 할게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딴 거는 다 안 받아요. 아 그래요? 한 개씩 받아요. 하나씩 받아야 돼요? 일단 다운만 받아놓으세요. 다운 다운만 받아놓고 자 일단은요 슬라이드를 한번 쑥 훑을 건데요 슬라이드는 219장인데 금방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한번 훑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그리고 제대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네, 이거 훑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일단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깔았고요. SDK, SDK는 여기입니다. SDK 매니저.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공유를 해드리고 해드려야죠. 잠깐만 공유.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SDK는 여기 SDK 매니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만 원짜리 키고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SDK 매니저가 아까 그 셋업 안에 사실 있어요. 요런 화면이 나오나요? 그냥 뭐 설치만 하고 아무 이런 거 안 나요? 이거 안 나요? 이거 나오죠? 틀린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쵸. 깔려 있는 거는 틀리죠. 뭐가 깔려 있죠? 아 안드로이드 좀 올리고 자트 나오는 점이 그거 따르면 얘기를 해야 돼요. 설치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받으면 돼. 뭐야? 으아!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냥 갑자기 리스트 한번 10개가 켜졌어. 10개 켜졌어? 아, 10개가 켜졌다? 네. 아, 10개가 켜졌다? 네. 아, 10개가 켜졌다? 아, 10개가 켜졌다? 아, 아마 5.1.1 깔려 있나요? 지금? 어디에요? 5.1? 5.1? 5.1? 뭐 어쨌든
5.1점이 깔려있나? 5.1이 깔려있나 보네요. 지금 뭐 일단 응?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은 저랑은 틀릴 거예요. 저랑은 틀릴 거고 뭐가 깔려있나 그냥 좀 약간 아 요거 화면? 컴퓨터에서 SPM이죠. 빠르면 말씀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왜 안 기다리면 될 거 원래 그게요? 버전 이거 여러 개 있습니다. 안 바뀌었네. 어떤 사람은 또 저랑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틀리고 그러네. 지금 요런 화면이 뜨는 사람도 있어요. 요런 화면이 요런 화면이 저요? 저도 그럴 때 그래요? 여기는 또 안 그러고 희한하네. 일단은요 이게 기존에 이클립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이런 도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최신 버전에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관없어요. 양쪽 원초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고 그거 있는데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 따로 있어요. 옛날 거 옛날 거 기능 지금 아마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없어진다고요? 아니 아니 이제 뭐 나중에 이거 인스톨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인스톨 돼 있죠? 옆에 인스톨드라고 써져 있죠? 하나 몇 개는요? 안돼 있어요? 하나도? 아니 몇 개는 돼 있고 몇 개 안 돼 있으니까 하나만 돼 있습니다. 하나만 돼 있어요. 돼 있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게 뭔지 모르겠네. 아 6.0? 6.0도 안돼있네. 6.0만 돼있으면 돼. 5.1만 돼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나만 돼있으면 돼. 하나도 안돼있네. 인스톨 하나도 안돼있어요? 네. 5.11도 안돼있고 저도 5.11만 돼있어요. 안돼있네요. 열어보세요. 인스톨드라고 돼있죠? 요거 체크를 해버리면 돼요. 해버리면 인스타 한 번만 보고 우리 요 화면 뜬 사람도 그냥 요걸로 볼게요. 요거 실행해서 여기서 업데이트 뉴 요거 체크 해제하시면 인스톨 된 것만 보이거든요. 6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이걸 안 하셔도 되고요. 5.1.1 깔려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걸 개발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뭐 하위 버전이고요. 이런 것들 다 하위 버전이고 여기 보시면 4.4w.2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와치 개발할 때 쓰시는 거예요. 와치 스마트 와치 뭐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지금 최신 버전 가지고 개발을 하시죠. 그리고 아마 SDK 플랫폼 깔려 있을 거고요. 샘플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깔려 있나요? 샘플?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샘플은 설치를 하시면은 뭐 나중에 샘플 소스 볼 때 참고하실 수 있거든요. 샘플은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시스템 이미지 이런 애들은 까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에뮬레이터인데 여기 ARM 버전, 인텔 버전, 뭐 웨어 뭐 해가지고 아톰 버전 뭐 쭉 있어요. 있는데 TV도 있고 TV 있고 뭐 구글 API 있는 거 이런 에뮬레이터들은 일단은 깔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 느리고요. 못 써 먹어요. 까시지 마시고 요거 설치돼 있을 거예요. 구글 API 요건 뭐냐면은 지금 얘하고요 SDK 플랫폼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구글 API 구글 기능을 쓸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얘를 하면 구글 맵 뭐 구글 뭐 그런 어쨌든 구글용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버전이고 요게 요거는 그게 빠져 있는 버전이에요.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 나눠놨나?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 설치돼 있나요? 소스 소스 for 안드로이드 SDK 요거 돼 있죠?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F3 눌러서 그 안에를 볼 수가 있어요. 소스 어태치 한 거 있잖아요. 이클립스에서 요 정도 설치가 돼 있으면 되고요. 저는 뭐 옛날 것도 필요해서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엑스트라가 있어요. 맨 아래 엑스트라. 엑스트라에 뭐뭐 깔려 있나요? 구글 APIs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거 서포트 레포지토리하고 돼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 라이브러리 없어요? 서포트 라이브러리도 설치하시고요.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설치 안 돼 있으면 체크하세요. 설치 안 돼 있으면. 그리고 구글 레포지토리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이 빌링하고 라이센싱은 유료 앱 만들 때 필요한 건데 뭐 지금 필요 없으시니까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라이센싱은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 결제 모듈을 탑재한 앱을 암호화해 가지고 이제 해킹 방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 APK 익스펜션 라이브러리는 게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APK 용량이 엄청 크다. 하스스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APK의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얘를 사용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럴 때 쓰는 거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그거 에뮬레이터니까 필요 없고. 이거 구글 USB 드라이버 이거 설치하시고요. 웹 드라이버는 필요 없고 이거는 에뮬레이터를 가속하는 건데 에뮬레이터를 우리가 구글이 제공하는 에뮬레이터 안 쓸 거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NDK 번들 필요 없고 카운트 없어요. 다 없죠. 어쨌든 그럼 제가 체크한 거 중에 안 깔려 어떤 거요? 리포지토리. 제가 체크한 거 중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체크해서 요 인스톨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이거 눌러서. 왜 인스톨이 안 되지? 열리는 게 아니야. 응? 체크돼. 아니 위에 있는 위에 막 체크돼 있는 것들 다 빼세요. 위에. 요 밑에서. 6.0 다 빼요? 네, 싹 빼세요. 6.0 뭐. 6.0 빼면 필요 없어요. 우리 옆에 딜리트 패키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인스톨 돼 있는 애를 체크하면 딜리트고 안 돼 있는 애를 체크하면 이제 인스톨이 돼요. 그 아까 샘플. 네, 샘플은 인스톨을 해도 돼요. 하는 김에. 시스템 이미지 싹 다 줍니다. 네, 시스템 이미지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굉장히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체크했던 게 요건가요? 요 정도. 요 다섯 개 인스톨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인스톨을 하시고 저도 업데이트 할 게 하나 있네요. 업데이트 하나 해야지. 누르시면 아마 약관을 물어봅니다. 이거 Accept License 해가지고 인스톨 하시면 돼요. 이제 기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뭐냐면은 서포트 레포지토리 라이브러리 뭐 다 뭐냐면 일단은 이 레포지토리는 저장소. 그러니까 얘네 플러그인 저장소 내용 그런 거에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업데이트해야 뭐 새로 추가된 애들이 다시 로드가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요 서포트 라이브러리하고 플레이 서비스 이거는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안드로이드가 버전업이 계속 되잖아요. 되는데 밑에 버전에서는 그 새로 버전업 되면서 추가된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하위 호환을 위한 라이브러리. 밑에 버전에서도 새로 추가된 기능을 쓸 수 있게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플레이 서비스는 뭐 구글 플레이 서비스. 우리 구글 폰에 구글이 알게 모르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시키는 플레이 서비스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폰에는 알게 모르게 플레이 서비스라는 그 앱이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버전업이 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걔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거라고 하면 뭐 바코드 리더 하는 기능 같은 게 이제 추가됐거든요. 그거가 폰에 이제 플레이 서비스라는 게 업데이트돼서 이제 지원이 되면 개발자가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앱을 짜버리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는. 그리고 USB 드라이버는 폰이 그 인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요거 깔아두시면은 여기 이제 드라이버가 있어서 폰이 바로 인식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인식이 안 되면 이제 여기 어디 깔려 있어요. 요게 거기서 이제 드라이버 설치해가지고 인식되게끔 하시는 거고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다 설치를 하시고 요거 이제 닫아도 되고요. 설치 하고 있나요? 설치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뭐가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는 것 같을 텐데 그냥 오래 걸리는 거 일단은 설치를 하면서 나왔어. 네, 설치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면서 또 다른 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본인 폰으로 폰을 이제 연결을 해서 폰으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폰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에뮬레이터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설치해서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에뮬레이터를 하는 건 무조건 불편해요. 폰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거. 일단 저 에뮬레이터 띄우면은 램을 1기가 정도 먹고요. 에뮬레이터가 웬만하면 그냥 자기 폰으로 테스트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웬만하면. 근데 저는 강의를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쓰죠. 일단 이 제니모션, 지니모션인지 제니모션인지 어쨌든 얘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좀 빠른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생겼거든요. 걔네가 이제 요 제니모션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좀 이따 설치 같이 해보고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바뀌었는데 기존 환경은 요거죠. 이클립스하고 우리 JDK 깔았죠. 자바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한 SDK하고 ADT가 이제 안드로이드 디벨로먼트 툴킷이라고 플러그인이에요. 이렇게 조합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이 됩니다. 기존 환경으로. 아 이거 적을 필요 없는데? 저 안 적으면 공부 안 될까? 아니 이거 공유해드렸는데 이거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알겠습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찾았어요. JDK 자바 디벨롭먼트 툴킷. SDK는 S가 뭐지? 자바스크립트? 어? 소프트웨어. 뭐라고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툴킷,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벨로먼트 툴킷.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자바 개발하기 위한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한 도구, 안드로이드 개발하기 위한 도구. 이클립스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JDK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자바를 하려면 얘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SDK들이 있을 거고 그런 애들 조합을 해야지만 그 툴이 동작을 해요.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했었고 문제가 많아요. 이클립스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저 그 안 좋은 말로 빡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버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작업하던 환경이 다 날아간다든지 뭐 복구가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클립스랑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진 어떤 이 인텔리제이라는 툴을 기반으로 했어요. 근데 얘도 되게 오래됐는데 자바 개발자들은 거의 이클립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자바 개발 툴이고 근데 되게 오래된 툴이더라고요. 10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툴이고 여기 기반으로 갈아탔어요, 구글이.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 앱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다 어제 설치를 했고요. 그쵸? 설치를 했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먼저 일단 생성을 한번 해보죠. 자, Start on New Android Studio Project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일단 이제 닫아버리고 자, 첫 화면에 요거죠 요거?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자 위에는 이제 앱 이름을 정하시는 거고 밑에는 뭐 도메인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도메인 입력.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정할까? 잠깐만. 그냥 기본 세팅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래서 저랑 뭐 틀리게 돼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세팅으로 도메인은 뭐예요? 아 도메인은요 회사의 그 도메인 회사 네, 주소 그 웹페이지 주소 응. 회사 도메인 회사 도메인인데 요게 이제 요게 조합이 돼요. 요게 조합이 돼서 요거를 거꾸로 한 거 점 요거 요게 이제 패키지 네임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컴퍼니 네임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쓰고 점 찍고 이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쓴 게 패키지 네임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앱의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이게 요게 고유한 아이디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켓에는 중복된 아이디가 로 만들어진 앱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켓에 있는 앱들은 전부 다 다른 아이디를 갖는데 그게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중요해. 얘가 다 틀려야 돼. 그쵸? 그러니까 얘 이름은 중복돼도 얘만 다 틀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앱 이름은 똑같은 게 있어도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컴퍼니가 다 틀리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개발자들은요 요 이름을 보통 자기 이니셜 같은 걸 써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저는 jso.com 이런 걸 많이 쓰죠. 제 채권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 학원 거는 뭐 수원스마트앱.com 이거 쓰는데 개인 개발자들은 자기 이니셜이나 이런 걸 쓰죠. 뒤에 com 하나 써주시고 써 있는데요. 근데 지가 써 있어요? 그거 쓰세요. 네, 일단은 kb 네. example.com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어디에 설치할지 그런 것도 정하시면 돼요.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클립스에서 정하시고 네, 넘어가면 되는데 제 화면이요 버튼이 안 보여. 자, 넘어가시면 제 화면이 잘려서 안 보여요. 자, 요 화면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 나 잘못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버튼이 안 보여. 잠깐만요. 다시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종류를 선택하고요. 종류라는 게 이제 여기 어떤 걸 만들 거냐. 웨어, TV, 뭐 오토, 글래스 다 있는데 우리 이거 폰 할 거예요. 폰, 그쵸? 폰하고 태블릿.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발 기준 최소 조건을 설정합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아이스크림. 아, 요걸로 돼 있어요? 아, 아이스크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3 버전 이상을 쓰는 유저가 전 세계 94%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요 밑에 버전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진저브레드 이런 거 해야지. 근데 한 5% 때문에 이 밑에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개발하더라도 API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따로 있고 요즘 버전에서 돌아가는 코드가 따로 있는데 내가 옛날 버전까지 커버를 하려면 분기를 타야 돼요. 버전 분기를 타야 돼요. 이프 문으로. 버전이 어느 버전 미치면은 이 코드, 어느 버전 이상이면 이 코드. 되게 지저분해지죠? 5%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아, 요거 4.0.3으로 두시면은 무난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최신 5.1에 있는 최신 기능으로 무장된 앱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1% 미만이에요, 지금 사용자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써요. 그러니까 4.0.3으로 두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깔려있는 SDK는 5.1로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되 5.1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안 쓰면 돼.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리고 미니멈 SDK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얘에서 안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쓰게 되면 알려줘요, 툴이. 아, 이거는 버전이 안 맞아서 못 쓴다 알려주니까. 높은 버전의 SDK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요 세팅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면 무난하고요. 94% 커버가 되죠. 그래서 넘어가세요. 또 넥스트. 전 넥스트가 안 보여요. 오. 넥스트 어디 있을까? 여긴가? 알트 N 누르면 되잖아요. 네. 응? 알트? 알트 N? 알트 N이 뭐지? 그 앞에 체크 단축키. 체크? 네. 아, 없는데요? 단축키가? 네, 여긴 없어요. 거기는.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프로젝트 기본 액티비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액티비티라는 거는 새로운 용어죠. 액티비티.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는 화면 한 개라고 보세요. 그냥 일단은 화면 하나당 액티비티 하나라고 보세요. 그래서 빈 액티비티 뭐 아니면 뭐 이런 템플릿이죠. 템플릿, 풀스크린, 뭐 구글 애드몹 이런 것도 생겼어요, 최근에. 광고 넣고 싶은 사람들 쉽게 넣으라고 와꾸를 다 만들어줬어요. 뭐 구글 맵, 플레이 서비스, 뭐 로그인, 뭐 마스터 디테일, 뭐 이런 샘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블랭크 액티비티로 넥스트 하세요. 저도 감으로.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세부적인 이름을 정합니다. 파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비티 네임도 여기 이제 요 이름.java라는 파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 네임은 안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 정의는 따로 파일에다 해줘야 되는데 XML 파일에다 해줍니다. XML 뭔지 아세요 혹시? XML 몰라요? XML 그리고 또 저 뒤에 XML 책이 있습니다. XML 책이 있는데 XML 두꺼운데 다 필요 없어요. 뭐야? 이렇게 JSP도 왜 이렇게 두껍죠? 필요 없습니다. 별거 없고 일단 XML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겠네. 자, 어쨌든 XML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activity underbar main이라고 XML이 생길 거고 타이틀은 요 위에 여기에 들어갈 타이틀이에요. 요거는 스트링 리소스인데 그리고 요 스트링 리소스가 담겨질 아니다. 아, 또 메뉴도 또 XML 파일이 따로 있어요. 요거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정의하는 XML. 그래서 요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냥 넘어가죠. 엔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혼자서 막 뭘 하면서 화면이 뜨죠. 어제 이거 띄워보신 분도 계시고, 띄워보신 분은 그냥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일단 기다려보시면. 이게 아마 처음에 하면은 뭐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 받고 해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기 밑에 뭐가 빙빙빙빙 돌아가요. 빙빙빙빙 돌아가고 뭐 이거 왜 안 바뀌었지? 잠깐만요. 뭔가 창이 다른데. 예, 창이 다르죠? 창이 달라요, 저랑. 이거 왜 안 바뀌냐? 흰색으로 안 바뀌었어. 맨 처음 로딩 하면은 파일들을 뭐 인덱싱하고 뭐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아니, 전화 통화가 돼요? 네. 쉬었다 하죠.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